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유한솔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1심 그리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고요.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요. 한편 오늘 법원에서는 또 하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억대 뇌물을 줬다는 사람도 있고 성접대 피해자도 있는데요. 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1월 2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1등 후디스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슴이 뛴다. 6.2리터 V8 엔진의 성능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존재감으로 2022년 가슴이 뛴다. The Absolute Tahoe 계약 시작 오직 쉐보레 온라인 샵에서만. Chevrolet Find New Roads.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심의 필. 곽도원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에 없는 내 차 관리 카닥.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믿으니까 락토핏. 맛있어요 락토핏. 장건강의 락토핏.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역시 내 몸에 필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동차 선팅할 때 닷불스원 선팅. 넘버원 불스원이 닷불시한 선팅. 자외선 열차는 그 닷불스원 선팅. 선팅도 역시 불스원. 선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선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 아이코 오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순서 짚어드립니다. 1부는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이어지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잠시 후 안동시의회 김백현 부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오늘도 함께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께서는 안동 MBC 네. 플러스 유튜브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애청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이 수도권과 서울 위주로 흘러가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제정되고 오늘부터 네. 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해서 이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 뉴스 보도만 봐도요, 어제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었고, 자 이렇게 노동계는 강력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절반이 지금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이 법을 따를 수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아침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입장이 갈리거든요. 어떤 요구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포스코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기 전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게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 산업재해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사용자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나 관리 의무를 소홀했을 경우 이 사업주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 네. 일단 노동계와 그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시민사회계에서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대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49인부터 5인 이상까지는 2년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전체 산업재해의 80%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네. 현재까지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 이 대선 후보들이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선이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5일에 서울에서 대선 캠프를 초청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한꺼번에 적용은 못하지만 보완할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좀 강화 입장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요. 예, 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 강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이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는 이 재계의 고충에 공감을 한다면서 이 기업들이 의욕을 좀 잃지 않도록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 처벌보다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네. 밝혔고, 안철수 후보도 좀 비슷한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경영자 총연합회에서 또 입장을 내놨는데, 이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이 산업재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대선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도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양측에 일단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고, 좀 이걸 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좀 확대해야 한다. 이런 노동계의 주장이 있고, 기업 측에서는 이제 처벌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불합리하다. 현실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뭐, 포스코에서는 또 이제 지주회사 전환, 이번에 움직임이 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경영계에서는 좀 입장들이 좀 어떨까요? 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이 안전 의무를 다 했다, 소홀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 안전 의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영세한 업계에 대해서는 안전 의무와 관련해서 지원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네. 어쨌든 지금 경영계에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오늘 전국적으로 이 건설 현장에 많은 곳들이 이 작업을 좀 멈추거나 네.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작업을 좀 미루는 이 해프닝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또 오명을 남기게 되는 그런 얼룩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보더라도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이런 모호한 부분들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의무 소홀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영세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좀 원한다. 자, 각계 대선 후보들의 입장 차이에서 이런 정책 공약이 또 차이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심상정 후보 쪽은 좀 강화해야 한다. 나머지 후보들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좀 단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전 예방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맞습니다. 오늘 시행 첫날인데 또 이재명 후보가 이 광주 아파트 사고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좀 바빴죠?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을 맞아서 이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좀 방문해서 이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이 건설 기업에 대해서는 이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라도 중대재해를 방치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주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좀 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오늘 캠프에서 좀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동 의원이 네. 본부장을 맡고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지원본부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예방이다라면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만 준수된다면 모든 사업장이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네. 밝혔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다. 네. 이 50인 미만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이 안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앞장서겠다. 네. 어찌 보면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 취지에는 공감하는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그 김영동 국회의원이 한국노총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 네, 그렇죠. 이 노동계에 좀 친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방법론적인 세부적인 시각차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조금 더 영세한 곳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곳에 일선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좀 보호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이 이제 40여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노동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공약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후보들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공약부터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의 이 노동이사제, 노동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경영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네.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이 셋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미 법안도 또 통과됐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기관이 국가 공공기관만 일단 해당이 되거든요. 네. 만약 적극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들까지도 도입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냈는데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기업을 직접 운영했던 경험이 네. 있었고 당시 이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이 노동자들과 노조를 지원하기보단 노사협의회를 운영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네.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한 가지 좀 이 후보들 간에 가장 큰 인식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근로시간과 관련해서입니다. 근로시간.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주 52시간 제도 도입을 좀 비판하면서 네네.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 주 52시간을 계산할 때 한 달 또는 석 달, 6개월 단위로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네. 중소기업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약을 좀 내놨고요. 네. 이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이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이 다양한 방식의 좀 인센티브를 줘서 네. 노동시간을 조금 더 단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역시 이 주 4일제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바가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후보들 사이에 좀 상반된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굵직굵직한 정책과 공약이 대선 후보들 간에 서로 간 좀 수렴하고 다 비슷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노동 공약에 관해서는 목소리가 좀 갈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지 좀 안타까운 일을 막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게 방법론적인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실효성 있게 잘 추진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코너의 주제의식인데 이런 네. 공약들을 좀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그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입장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사실 임금은 뭐 특정한 지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우리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이 관련 있는 공약들이 좀 부족한데요. 네. 예를 들면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들어올 수 없어서 네. 사실 일손 부족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주요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네. 오늘 심상정 후보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네. 이주민 노동자 대책 관련해서 또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오늘 내놓은 공약을 보면 일정한 법적 요건만 갖춘다면 기술 숙련도나 뭐 전문성 여부와 같은 조건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라고 하는 공약을 내놨거든요. 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상당수 전문직 기술직이 아니면 이 체류비자가 특히 농촌의 경우에는 6개월 단기 체류 형태가 많다 보니 이런 일손 부족 문제 사실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 공약들이 좀 제시가 되고 살펴볼 기회가 조금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뤘던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과도 또 궤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이런 지역의 좀 구체적인 특성들을 좀 두루 살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라디오 오늘 1부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가구 살 땐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우리 지역의 우리 의료 폐기물도 아니고 전국 의료 폐기물인데 왜 이걸 우리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냐는 반대 여론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관련해서 안동시의회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안동시의회 김백현 부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동시의회 김백현 의원입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잘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은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몇 차례 관련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시청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반대 여론이 정말 뜨거운 상황 아닙니까? 네네. 2019년 9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지역주민 한 200여 명이 반대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반대집회와 시가행진에 이어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의 공동성명서 발표로 이어져 특히 그 안동시의회는 6명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네. 네, 자,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는 그 배경이 당연히 있을 텐데 먼저 지금 신양리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여기는 안동시하고 예천하고 경계지역인데 풍산읍 신양리 98번지 외 16필지의 면적은 9,934제곱미터 약 한 3,000평 규모이고 시설 규모는 시간당 2.5톤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을 1일 60톤을 소각하고 허용 보관창고는 212.4톤을 적재할 수 있고 냉장 창고는 8.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곳에 200톤이 넘는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고 또 하루 60톤을 소각해야 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소각돼야 할 의료 폐기물이 또 우리 지역의 것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경북에서만 전국에 17개 시도 연간 의료 폐기물이 이제 23만 톤 인데 3분의 1 되는 8만 톤을 소각하고 있으며 향후 안동하고 포항하고 신설까지 한다면은 13만 6천 톤으로 전국의 3분의 2나 소각하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피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 안동 풍산 말고도 포항에도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말씀대로 현재도 이제 전체 연간 발생하는 양의 3분의 1이 넘는 양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자세한 현황을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경북의 의료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의 발생량의 4%에 불과합니다. 네. 그보다 9배나 많은 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경산에 44톤, 경주에 96톤, 고령에 55톤, 이 세 곳에서 하루 동안에 이렇게 소각하는 시설을 처리 능력이 195톤이나 될 수 있고,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대구하고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양은 모두 이제 합쳐가지고 59톤에 그치므로, 경북 지역은 자체적으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자, 애초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지금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 실정에서는 시설이 더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일방적인 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자꾸 경북 쪽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경북 지역이 만만해서 그런지 어쨌든 뭐 이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뭐 안 그래도 소멸 위기에 와 있는 이런 농촌 지역에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자꾸 들어오니까 분열만 네. 자꾸 생기고 걱정입니다. 예. 네. 가뜩이나 또 많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상황에 더 네.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로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만약에 예. 이제 예정대로 신양리에 소각장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피해가 좀 예상이 될까요? 예, 그리고 폐기물 소각장에는 주로 카드늄, 다이옥신, 벤젠, 비소, 페놀과 같은 31개 항목의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데, 네. 아, 이는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며, 특히 독성이 알칼리, 정상가리에 예, 예. 500배가 넘는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1급 발암 물질로 분리될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감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유해 물질이 오랫동안 축적되면은 지역 주민들의 각종 질병이나 암의 유발에 또 노출되는 등 건강 및 동식물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봅니다. 네, 유쾌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 물질에 네. 노출되면 위험하다는 건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이든 똑같은 이야기일 텐데, 자 게다가 네. 이 예정 부지 입지를 보면 또 인근에 저수지도 있고 이 저수지물이 네네. 주민 식수 그리고 농사에도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 문제에도 네. 그렇고 먹는 거다 보니까 주민 건강 그리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농작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이제 소각장이 이제 신양리 해발 한 300m 정상 부지에 위치하면은 소각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의한 피해 역시 심각히 우려됩니다. 네. 1차적으로 신양 저수지의 담수가 오염되어서 그 오염 물질이 외부에 노출된 채 그 밑에 있는 많은 저수지를 통해 가지고 하류 지역이 이제 친환경 풍산 평야에 공급된다면은 농작물의 품질 저하 및 경쟁력 하락으로 2차, 3차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는 곧 바로 이제 주민들의 생존과 생업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계획이 2019년 9월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이 됐고,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환경청으로부터 적정 승인이 있었고요. 이어서 12월에 네. 안동시의 사업 계획서가 착착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자, 향후 네. 추종 허가까지 남아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대구지방환경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가 적정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자는 안동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네. 이에 안동시는 위반 적합성 판단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 위반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와 또 시장 결재로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런 절차가 남아있고. 자, 예, 애초에 예. 환경청의 승인이 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청의 네.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그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 후에 주민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계획서 적합 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네.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제안서를 접수한 현 시점에서는 시기를 뭐 놓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이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시기를 놓쳐버렸고 예, 자 예. 그럼 재검토가 안 된다면 이제 시에서 불허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실 텐데 자 일단 예, 환경청으로부터 환경평가 적합 판정을 받았고 또 일각에서는 이 소각장 인허가권이 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 이걸 불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사실입니까? 아니, 그거는 뭐 틀린 말입니다. 네. 2021년도 11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보하였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문수호지맥 프랭킹길 노선이 사업장과 인접하여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입지 여건이 부적합함으로 네. 또한 풍산읍 신양리 서민이 예천, 오암리 등 500여 명의 주민들과 인접한 지역에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 및 보건 위생
악영향을 주고 주민들 극렬한 반대 상황에서 필요없는 소각장 시설이기 때문에 네. 안동시에서는 반드시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 위반 및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불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지역과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반대할 명분은 충분하고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는 정말 안동시로 넘어간 셈인데 잘 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는데 자, 이 소각장 예. 건립 막기 위해서 향후 어떤 방법들이 좀 동원될 수 있을까요? 예. 주민들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또 안동시의회 특별위원회 또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해서 결사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네. 특히 신양리 반대 대책위원회는 매일 시청 정문에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6시에서 7시까지 1인 예의 국회 시위를 통해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속적으로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행정부를 향해서 네,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료 중요성을 도울 삼아 이제는 정부가 공공 안녕과 질서를 최고 가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특수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안동시의회는 사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되어 행정 편의와 시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민간업자가 돈벌이 수단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 또한 소각장 건립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또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네. 안동시의회가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지켜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어쩌록 이 지역을 위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라고요. 모두의 노력이 네, 네. 헛되지 않는 빛을 발하는 좋은 결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백현 부의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공모주 청약 붐이 일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대 많이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 했었고,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코스피 상장이 있었습니다. 기대보다는 다소 초라한 성적표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아무튼 이 따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모가 30만 원, 사상에 직행하면 78만 원인데요. 네.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IPO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국내 증시 코스피에 데뷔하자마자 시가총액 2위로 단숨에 치고 오르면서 예. 어쨌든 뭐 이 시초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거의 두 배 수준 59만 7천 원으로 출발한 겁니다. 네. 하지만 어제 뉴욕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고요. 예상보다 이제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증시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주관들의 매물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종가는 50만 5천 원입니다. 시가총액이 118조 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제 2위에 입성을 했는데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느냐. 앞서 이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단위의 주문액이 모아졌고요.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 증거금만 114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LG 에너지션의 적정 목표 주가는 적게는
9만 원, 많게는 61만 원 수준입니다. 네. 자, 종가가 50만 원을 간신히 넘긴 상황에서 적정 주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데, 자, 해외 증시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또 초라한 성적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시총 2위로 코스피에 입성했고, 자, 앞으로가 문제인데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할지 또 매도한다면 또 언제가 좋을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긍정적인 분야를 좀 찾아보면 국내 1위,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 고가 배터리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워낙 특출하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전기차에서 이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 육박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비싸. 일종의 네. 저가 중국산을 쓸 거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겁니다. 네네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호악세가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어떤 주식을 넣을 거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글로벌 큰 손들의 투자 지표가 되는 FTSE 지수나 아니면 네.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들의 경우에는 좀 수시 매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편입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입니다. 네, 기관의 수요는 그렇고 아무튼 호재와 악재가 상존해 있는데 자,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 향후의 추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동향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로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부문에서 또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자존심 싸움인데요. 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79조 6천억 원, 1년 전에 비해서 18% 역대 최대고요. 네. 영업이익은 51조 6천억 원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43%가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이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았는데 네. 반도체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가전, 고르게 이익이 났습니다. 네.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인텔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에서만 지난해 한 해 94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서 네.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인텔이 93조 8천억 원입니다. 나. 간발의 차로 인텔을 앞섰는데 그렇네요. 삼성전자는 2018년 반도체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만 2019년 인텔의 정상을 내준 뒤에 2년 연속 2위에 머문 바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도체 부문의 매출 세계 1위를 근소한 차로 탈환을 한 삼성전자고요. 지난해 스마트폰과 가전 등에서의 호조도 있다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확실한 성과가 났는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에게도 보상 확실히 하고 또 경력직 채용에도 나선다고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인재쟁 탈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자, 이 탄력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가 이제 슈퍼 호황기여서 지금 반도체뿐 아니라 이제 배터리도 그렇고요. LG화학도 그렇고 삼성은 뭐 SK하이닉스와 국내선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매출을 내려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이 상여금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네. 수준으로 올려달라.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화려하게 대비했습니다만 이 주사업이었던 LG화학 직원들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식을 한 주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성과금을 달라라는 이제 요구가 있는데 어쨌든 뭐 국내의 이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1, 2위 순위에 꼽히는 이제 업종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런 이 기술 격차를 좀 벌리면서 앞으로도 이제 이걸 좀 앞서가 나가는 전략을 펴야지 뭐 이 시장은 이제 굉장히 한 뭐 좀 자칫하면 이제 놓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분위기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고향돼 있지만 그러나 네. 앞서 기술 격차를 좀 버리는 데 대해서는 투자를 좀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확실하게 성과도 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도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고무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호조를 보인 또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였지 않습니까? 올해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의 주요 6대 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일단 올해 수출 전망을 조사를 했는데 산업별로 희비가 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자동차와 석유 제품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조선, 철강, 다소 이제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46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보다는 한 6.2%가량 증가할 것이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또 네. 주요국들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석유제품 수출 역시 세계 경제 회복에 더해서 지금 대체재인 LNG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해보다 한 14% 이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러나 반도체 지난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한 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네. 그리고 철강과 조선도 수출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정경련은 내다봤습니다. 네, 이 조선과 철강의 수출이 좀 부진할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그 조선과 철강의 경우에는 이미 수주를 많이 한 데다가 이제 글로벌 이제 경기 회복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네. 글로벌 공급망 복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팽배해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수주도 진작에 많이 받아놨고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자, 아무튼 올 한 해 수출 전망, 자동차와 석유제품은 조금 긍정적이고 네, 조선과 철강은 좀 다소 흐리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청년들을 위한 혜택 소식인데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이 청년 희망 적금이 2월부터 출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희망 적금은 이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원금에다가 이제 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요. 여기다가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청년 희망 적금이 다음 달 2월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가 되는데 일단 금융당국은 이 상품 정식 출시를 앞두고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본인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 3일 영업일 내에 문자로 알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서 편리한데 네. 정식 출시일은 다음 달 21일입니다만 이 계좌는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앱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의 접근성이 워낙 좋은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입 대상이라든지 또 납입 금액, 뭐 혜택 내용 구체적으로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 청년 희망 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네. 병역 이행할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정도는 연령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매달 50만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이 가능하고요. 네. 만기까지 납입하게 되면 앞서서 제가 시중이자 플러스 저축장려금 준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수준,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달 한 50만 원씩 2년간을 납입했다라고 할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 11개 시중은행의 콜센터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이 서민금융콜센터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97번에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서 빼주는 건 또 30대 군필 청년들에게 희소식일 것 같은데 잘 따져보고 또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만 좀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제는 이제 각종 페이앱이라든지 모바일로 쉽게 가능한 시대인데 신분증, 특히 실물 운전면허증을 갖고 다녀야 해서 지갑을 꼭 챙겨 다녀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스마트폰에 챙겨 다닐 수가 있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운전면허증이 이제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운전면허증을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 오늘부터 시범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금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네. 뭐 차를 렌트한다든가 공항 이용할 경우 아니면 주류를 판매할 경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네. 또 별도의 어떤 검증 스마트폰 앱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나이나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와 같은 각 기관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추가 노출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이 좀 제한적이지만 네. 올해 한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도입을 앞두고 골칫거리였던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고요. 이제 이게 보편화된다면 드디어 지갑 없이 핸드폰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같이 지갑 아주 잘 잃어버리는 분들에게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